연설과 식사기도는 짧게 하면 좋다고 해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피타는 노력으로 세상이 좀 달라졌습니다. 저도 힘으로 느낍니다. 문제암은 저를 깜빡에 넣기 위해서 지랄 발광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고맙게도 10일날 대통령 취임식에 탈북자들을 대표해서 저를 심지어 투표를 초청했습니다. 한참 달라진 겁니다. 야, 이 문재인 종강나 새끼야! 이 종강나 새끼야! 더듬어 불륜당인지 더듬어 공산당인지 이 살면서 대가리 인간 쓰레기들아! 김정은 김여정 치맛자에게 매달려 부드러 떨던 이 반역의 무리들,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이름으로 쳐나야 됩니다. 김정은과 문재인의 역전 무리들을 쳐나가지 않으면 찌째내기 살아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또 새빨갛게 만들고 완전히 망칠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우리 탈북자들의 김정은과의 싸움을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대북전단에 아예 저도 복잡하고 또 내가 안 될 거다 저기 했는데 우리 대북전단에는 또다시 이번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런 걸 써서 대북전단으로 보내려 갑니다. 할렐루야. 저야만 김정은과 우리 탈북자들은 죽기 사이로 싸워서 기어이 2천만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우리의 탈북자들의 양심이고 사명이고 의무이며 또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.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이 박정희 대통령의 순거통이 정강근 목사님이 자유통이 파도를 타고 김씨 왕조의 폭정에서 희망하는 2천만 북한 동포들을